네, 저는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과 19학번 진유빈입니다. 처음에 이제 딱 합격이라는 결과를 보고서 좀 믿기지도 않고 되게 좀 심장 푹 내려앉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실감 나는데도 좀 한 이틀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좀 실감 나고부터는 애들이랑 좀 즐겼어요. 되게 기뻤어요. 문제는 반사 필름지랑 크레올라 주고 가위랑 테이프까지 준 다음에 그걸로 반사 필름을 조형적으로 만들어서 크레올라랑 같이 화면을 구성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분위기는 약간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냥 고등학교 같은 교실 내에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처음 분위기 자체는 되게 편안하고 그랬는데 막상 시험 문제 받으니까 순간 이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싸해지는 느낌? 일단 반사 필름이 나왔으니까 오목 반사, 볼록 반사, 평면 반사를 최대한 다 활용하려고 했고 가상적 확장성을 보여주려고 이제 공간의 확장으로 풀면 좀 잘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서 반사 필름을 일단 원기둥 하나 만들어서 공간 자체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안에 이제 크레올라가 들어가면서 반사가 막 되면서 뭔가 그 안에 더 다른 공간이 있는 것처럼 가상의 그런 것처럼 만들어졌고 크레올라가 이제 그 반사 필름의 수직에 가깝게 비치면 그거랑 똑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것도 약간 크레올라의 가상적 확장 아니면 뭐 공간의 가상적 확장이 둘 다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를 가장 신경을 써주면서 그렸어요. 그게 학원에서 거울이랑 숟가락 같은 반사체 가지고 수업을 하는 주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반사 필름도 가지고 오셔서 볼록하게 만들면 전체적으로 사물이 작게 보이는 거, 오목하게 비치면 사물이 좀 크게 확장돼서 비춰지는 거라고 수업을 해주셔가지고 시험을 받고 딱 그걸 가장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게 이제 제가 집이 여기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다 보니까 다니다가 한 2주, 3주 지나니까 너무 머리 아프고 수업 시간에 잠 부족해서 자꾸 졸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들어서 중간에 한번 학원을 옮겨야 하나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한 3일을 학원 나오는 등 마는 등 하고 중간에 막 나가가지고 그러고 있다 오고 그러다 이제 보다 못한 선생님이 상담을 한 4-5시간인가? 되게 오래 상담을 해주시고 그런 후에 이제 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소재의 특성을 잘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구도를 짤 수 있게끔 계속 수업을 진행해 주셨던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공업 디자인과다 보니까 뭐 툴 같은 거 좀 배우는 것도 기대가 되고 제도 수업도 있던데 그것도 좀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지도 기대가 돼요. 저는 되게 과분한 결과를 맞고 좀 잘 입시를 끝냈지만 그러면서도 약간 1년 동안 공부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되게 최선을 다했나 싶은 아쉬움은 결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서 꼭 1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뿌듯한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미술학원 파이팅!